드라마처럼 병원에서 막 갑자기 짧으면 뭐 6개월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너무 놀라고 뭐 무섭고 꿈이었으면 좋겠고 막. 金玉妮妮被判只剩六个月，突看完新生，如果是梦就好了。 미친 거 아니야 다리 길이? 5병, 6병, 7병 어, 미쳤나 봐. 저도 한번 제 1병, 2병, 3병 반. 형규랑 고맙고, 형규랑 고마워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온다고 얘기했어, 그분한테? 워낙 효자거든. 당연히 어머님이 얘기한 거지, 이 녀석아. 이 녀석아. 金玉妮 2017년 罹患 BNI, 2019년 抗癌成功后重回荧光幕，近期到神农夜网络节目宣传和金城君主演的新片《黑带出清中》，谈起自己的抗癌经历。 근데 그 당시에는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 이게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 그 힘듦을. 저는 좀 그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. 형 아시겠지만. 알지. 네. 드라마처럼 병원에서 막 갑자기 짧으면 뭐 6개월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이제 너무 놀라고 뭐 무섭고 꿈이었으면 좋겠고 막 그렇지.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내가 한 데뷔하고 한 10년 넘게 이렇게 못 쉬고 바쁘게 지냈으니까 하늘에서 이쯤 돼서 나를 되돌아보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시간 주신 건 아닐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단순히 이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막 기도해주시고 그런 게 저는 그 힘이 진짜 있다고 믿거든요. 네. 제가 받았던 이 기도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더 많은 가정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.